이면각, 즉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의미합니다.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공유점이 있으면 그 공리에 의해서 공유선이 있죠. 그러면 베타 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O를 지나면서 저 공유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. 알파 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O를 지나면서 저 공유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 점과 공유점 O와 두 직선, 두 수선, 각 알파 평면에서의 수선, 베타 평면에서의 수선, 두 수선이 이루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평면이 하나 존재하죠. 그 평면에서 이루는 각을 우리가 두 평면 알파와 베타의 이면각이라고 부릅니다.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부릅니다.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이 공유점이 있고 공유선이 있고 각각의 평면에 수직선을 그리고 수직선에서 이제 얘가 또 이루는 평면이 있겠죠? 예, 이것도 공준에 의해서 만들어진, 예,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내용이죠. 그래서 그때 이루는 각을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합니다.